또한 도마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답니다. 옹이진 부분을 제외하고 중간 부분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자연이 수놓은 멋스러운 작품 탄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단을 마친 나무판을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왜요? 작업장 한켠에 마련된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 뿌연 액체가 가득 담긴 판에 두 손을 넣어 상태를 살피는데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아, 소금물? 네. 소금에 재는 것만 해도 1급 비밀이라고. 도마도 나름대로 하나의 비법이 있어야죠.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는. 소금물에 나무를 담궜다 빼고 다시 담궜다 건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답니다. 소금 숙성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무의 강도가 높아져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세균 번식까지 막아준다네요. 이런 과정이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소금물이 이게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매일같이 쓰고 있는 도마. 과연 어떤 상태일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이 관리가 잘 된 도마. 하지만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폐균이? 예. 음식 재료를 손질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인 만큼 항균력이 탁월해야 한다는 것이 달인의 신념. 따라서 나무부터 소금 숙성 과정까지 어느 하나 놓을 수 없는 필수 과정이랍니다. 달인의 도마와 일반 도마를 놓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한 후 오염의 정도를 측정해보았는데요. 일반 도마가 주의 수준인 반면 달인의 도마는 비교적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숙성 기간까지 마친 농나무는 원하는 디자인으로 재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나무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적은 만큼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지만 그 가치는 분명할 것 같네요. 빠르게 돌아가는 거대한 사포벨트. 그 앞에 번호출 달인이 섰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도마의 위치를 잡고 힘껏 눌러가며 표면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도마를 쓰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데 게다가 이 기술만큼은 달인을 따라올 사람이 없답니다. 도마의 생명도, 생명이 이게 수평도 한 한몫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평이 잘 맞아야 과정에서 주부들이 쓸 때 이게 칼질할 때 안 움직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끄덕끄덕거려요. 어떻게? 예. 이게 지금 이게 뒤틀려 있어서 건조하면서, 예. 도마 위에서 칼을 쓰는 만큼 재료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따라서 건조 시 뒤틀어진 부분을 사포로 밀어주는 것이 달인의 역할이랍니다. 양손의 감각을 최대한 깨운 채로 깎아야 할 부분에 힘을 더해줍니다. 완성된 도마에 물을 부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흐르질 않네요.